강원 특수교육원을 포함한 강원도 교육청 10개 직속기관이 앞으로 2년 안에 새로 세워질 전망입니다. 강릉 노암초교와 춘천 신동초교, 원주 영서고 실습지에 들어서는 강원 특수교육원은 선정된 공모안에 따라 올해 11월까지 설계를 끝내고 내년 2월 착공해 2026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삼척 장호의 교직원 수련원 건립은 올해 공사를 시작하고 강릉과 원주의 유아교육원 유아놀이체험장 건립과 속초교육문화관 개축 사업은 내년 7월쯤 착공할 것으로 보입니다.